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레고 좋은 커스텀 피규어를 소개해볼게. 상자 예쁘지? 상자를 열어주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구성은 좋은 피규어, 갑주, 투구, 창, 망토로 이루어져 있고 피규어부터 볼게. 이게 레고 정품 부품에 프린팅을 따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넣었는지 궁금했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 다음은 갑주인데 이것도 디테일이 정말 장난 아니야.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 은색 바탕에 금장 디테일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 이어서 투구를 보면 은색 바탕에 금장 포인트를 사용해서 갑주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아. 다음은 조은의 무기인데 사실 무기는 별로 기대 안 했거든? 근데 이것마저 생각보다 디테일이 너무 좋았어. 창의 손잡이와 창끝 사이의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 마지막은 망토인데 조은에게 어울리는 파란색으로 예쁘게 나온 것 같아. 모든 액세서리를 결합해주면 무장한 조은 완성이야. 이게 레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고 예쁜데 이 정도면 레고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 피규어의 프린팅과 액세서리의 디테일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 그리고 관절 가동에 있어서 방해를 주지 않는 점도 정말 좋았어. 이 제품도 정말 애타게 찾다가 개인 매물로 구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 여기서 끝인 줄 알았지? 아직 더 있어. 바로 조은의 백마야. 전체적인 모습인데 흰색이 조은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 자세히 보면 작은 프린팅들이 상당히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얼굴 금장 디테일이랑 다리 보호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다리가 엄청 뻑뻑했어. 이 점은 뭔가 뽑기운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대로 조은을 백마에 태워주면 이런 느낌이야.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디테일이야. 오늘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레고 조은 커스텀 피규어를 리뷰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 나는 백마의 가동이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디테일 하나만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